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정법 강의를 많이 듣고 접하고 있는데 오늘은 2011년 11월 29일 첫 강의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후로 7천 강의 넘어선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7천 강의라는 엄청난 그 숫자도 숫자지만 만 강을 기준으로 한 봤을 때 70%가 넘어섰고 그리고 3대 7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 이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가 7천 강의 넘어섰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을 다 갖췄고 진리에 목말라 하다 보니까 우린 세상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진리 따라가다가 전부 다 멈춰버리니까 이제 진리를 찾아야 했는데 진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진리로 풀어나가니까 이게 이러한 이게 본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7천 개가 올라왔다. 이제 저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것이 나중에 미래에 또 앞으로의 우리 생활 속에 공부를 할 이 지표가 삼아지기 때문에 이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제한테 7천 강의에 뭐 대단한 것처럼 내한테 이야기하려고 드는데 난 내일 또 강의할 거고 이거는 계속 갱신이 되니까 계속 갱신이 되고 이제 수만 강의 올라올 건데 그게 뭐 7천 강의 했다고 뭐 좀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서는 엄청난 거죠. 이걸 아직까지 누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듬으려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좋다 너무 좋다 이거로 말지만 이것이 이제 그 분석을 하러 들어올 사람들이 이걸 접했을 때 엄청난 이제 미래의 좌표로 만들어가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우리 먼저 만난 우리 정법 가족들의 우리 생산물입니다. 생산물이니까 앞으로 이 정법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어서 모르는데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라면 이것이 보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직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알게끔 안 해줬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일본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나갈 준비를 우리가 한다면 어마어마한 콘텐츠로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지식인들이 또 박사들이고 이런 걸 같이 다듬어 가지고 나간다면 이거는 또 더욱 또 질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거 인류는 지금 이런 가르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랐듯이 인류는 더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선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선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도 못 풀어주니까 인류는 지금 선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답, 새로운 이 접근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그걸 못 내주고 있으니까 이 정법의 값어치는 그렇게 해서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7천강 좀 우리한테는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그 이런 날 사실은 큰 잔치를 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해놓은 거 쳐다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 이 중요한 날을 아마 길이 빛낼 수 있는 자료들도 잘 남기는 게 좋을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소중한 3천강, 7천강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만강 올라갈 때 이럴 때 그 우리가 이 자료들을 잘 남겨야 앞으로 미래에 소중한 이게 그 보물을 생산하는 시대를 열었음을 이제 그때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은 자꾸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갖추고 내공을 키우고 질량을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한테 필요한 양식, 진리는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진리의 세상이 됩니다. 지식의 세상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지식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사회고 이제 앞으로는 진리를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소중하죠.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몸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게. 예.